상장 폐지를 하는 곳들이 있다는데, 게임 회사 SNK, 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네, SNK가 이제 뭐 상장 폐지 신청 안건을 지난주에 승인을 하고 거래소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맘스터치도 지난달 30일에 이제 안건을 승인을 해서 거래소에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회사가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게 경영상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시 의무, 상장사는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냥 거의 이제 개인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상폐를 하게 되는데, 특히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고, SNK도 의견 표명서를 보면은 경영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꾸려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들 기업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좀더 이제 시장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좀 이렇게 편하게 이제 경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은 프라이빗 에쿼티가 갖고 있나요? 이제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가 가지고 있고, 이제 그 SN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랍 자본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그 게임 업체가 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좀 기초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그 회사 쪽이 또뭐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IPO 하는 것도 회사가 원한다고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건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네. 자진상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 상장 폐지하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 95%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요건입니다. 근데 사실 SNK가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래소에 신청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사전 작업을 다 했었고, 이미 시장에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자진 상폐를 공식화하면서 지분을 계속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SNK 최대 주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게임 회사인데,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라고 96.18%로 지금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도 KLN 파트너스라는 게 PE인데 97%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3, 4% 가량이 남아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왜 아직까지 안 팔고 나눠 가지고 있냐, 좀 이런 의문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적립매매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자진 상장 폐지를 이제 뭐 특별히 나쁜 악재 때문에 상폐되는 게 아니라,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적립을 매매할 때 이제 주가 급등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때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자진 상장 폐지로 적립매매가 진행됐다는 게 테린페이퍼라고 있어요. 골판지를 만들어서 이제 과거 이제 뭐 택배 박스라든지 이런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 당시 최대 주주가 IMMP였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뭐 매각의 용이성 때문에 아마 자진 상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적립매매 첫날에 124%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3, 4% 정도 지분을 아직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상장 폐지 이후에도 공개 매수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제 매도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베팅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온가 반면에, 또 이제 비상장주를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가 크게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 양도소득세까지 만약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도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종의 약간의 알박기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